2006년 8월 10일 연변 TV 방송은 위성 TV 방송의 시대를 맞았다. 연변, 나아가 중국 조선족은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대경사를 맞았다. 위성 TV 방송을 향한 연변 위성 TV 방송인들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5년 전 개국의 고고성을 울린 연변 위성 TV는 그동안 시청자와의 소통과 믿음을 바탕으로 거족적인 발전을 이루며 중국과 중국 조선족을 보는 명실상부한 맑은 창으로 됐습니다. 중국 조선말 대표 방송인 연변 위성 TV는 위성 방송의 시대를 열어온 지난 5년 동안 대두만강 지역 개발이란 국가적 프로젝트와 범동북아 지역 정치, 경제, 문화 교류와 협력이란 기회 앞에서 중국 조선말 TV 대표 방송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며 시대적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연변위성 TV는 조선말 자체 프로그램 제작과 국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번역 제작, 그리고 지상파 다채널, 다양한 매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전 방송한다는 기획 편성 이념으로 민족, 지역, 대외 홍보란 특색 방송에 주력하며 연변의 풍토 인정과 중국의 매력을 집중 조명하면서 위성 방송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변 위성 TV는 여러 매체와의 협력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연변을 주축으로 동북아를 지향하며 중국과 중국 조선족 사회를 전격 진맥하는 다원화 방송의 구축을 엄연한 과제로 삼고 여러 장르별 프로그램 종합적 편성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보다 즐거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TV 방송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정 시기에 맞추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펴내고 시청자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시적으로 개편하며 위성 TV 방송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성 TV 뉴스는 연변을 주축으로 동북아를 지향한다를 방송 좌표로 삼고 연변과 동북아 지역을 주 대상으로 산재 지역 중국 전역의 조선족을 아우르며 당과 정부의 목소리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공중의 대변인과 사회도덕의 수호자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연변 종합채널 뉴스와 자체 취재의 산재지역 조선족 사회 뉴스를 주선으로 하는 저의 연변위성 TV 뉴스는 신화사 제공 뉴스, 길림 뉴스, 연변TV 제2채널 사회경제생활뉴스 등을 집대성해 재구성하는 종합 뉴스입니다. 할빈과 심양, 북경, 장춘, 한국 등지 특약 기자들의 활약으로 연변 위성 TV 뉴스는 신속성과 정확성, 권위성, 다양성, 그리고 영향력에서 단연 앞서가며 동북아와 중국 조선족 관련 뉴스 집산지로 세계 동일 언어권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변 위성 TV 뉴스는 공정한 여론의 인도를 자신의 의무로 간주하고 중국 조선족 정재계 고위층 포럼을 비롯한 중국 내 조선족의 대행사와 함께하면서 연변 지역과 중국 조선족 사회를 생생하게 재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부와 합작한 중국 조선족 향진 기행이 육속 방송되고 있고 기획 보도 한국에서 중국인은 제한 중국인의 사회 문제를 다룬 열정 화제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애기 동포 어를 싣고 200만 결의 전설을 낳으며 유유히 흘러흘러 안세기반 시대를 넘어 격변을 맞으며 두만강 어머니강은 들끓는 기상을 안고 출렁이며 굽이쳐 흐르노나. 두만강 지역 대개발을 선도하고 유서 깊은 조선족 전통문화를 재조명한다는 취지하에 신설한 두만강. 두만강은 두만강 지역 개발과 장길도 선도구 건설에 따른 변화를 발빠르게 보여주며 장장 150년을 쌓아온 중국 조선족 문화 양상을 발굴하여 정리하고 민족 문화의 세계화 실현을 위해 연변 위성 TV가 내놓은 경제 문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개시 방송을 시작한 지 고작 1년.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길도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경, 심양, 할빈, 청도, 단동을 비롯한 조선족 집거도시 현황을 짚어보고 산재지역 조선족 사회의 경제문화와 관련한 시대적 화두를 분석 진단하며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꾀하는 굵직한 프로그램을 줄줄이 내놓았습니다. 사랑, 감동, 나눔으로 시청자들의 의로운 마음, 향토 정서, 고향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품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위성 전파를 타게 하는 것. 작은 이 역시 위성 텔레비전 방송인들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연변 위성 TV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아픔을 나누고 있어. 감동을 함께하며 대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생방송 사랑으로 가는 길. 산 좋고 물 맑은 자연 경물과 인문 경관을 다루어 고향 연변의 정서를 만끽하게 하는 고향의 아침과 같은 사회교양 프로그램들을 방송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의를 향하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조선족 사회의 다양한 인간극장을 펼쳐드립니다. 연변위성TV는 민족의 전통과 정서, 그리고 활기찬 여가생활로 건전한 사회적 화합을 엮어나가는 데 일조합니다. 재미와 웃음을 바탕으로 생활의 활력을 주입하는 아리랑 극장이며 민간 예술인들의 재능과 장기를 발휘시키는 우리 노래 대잔치며 연변위성TV가 기획 편성하는 문예 프로그램은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새로운 문화 양상의 보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청초한 프로그램입니다. 요즘도 주일마다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요청 한마당은 지구촌 우리말 시청자들 모두가 함께 피부로 느끼는 즐거운 고향집 마당입니다. 연변위성TV는 희망의 새 세대를 위한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율과 방송 시간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어린이들 동년의 바구니에 웃음과 행복을 담아주며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교양 프로그램 우리네 동산.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청춘 스타트. 전국 조선족 어린이들이 개성과 재능을 자랑하는 꿈의 무대 전국 조선족 청소년 가요제. 창의적인 포맷과 디자인을 돋보이며 청소년 프로그램은 연변과 산재지역 조선족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신나는 무대입니다. 고금도 청소기가 전국 선진계층 당조직과 우수공산당원 우수당사무 일꾼 대표들을 따뜻히 회견했습니다. 주앙 텔레비전 방송의 국내외 뉴스를 가장 빨리 우리말로 전하는 그 현장에 연변위성TV의 국내외 뉴스가 있습니다. 연변위성TV는 시효의 극대화, 시청요구의 극대화, 정확도의 극대화를 꾀하며 주앙 텔레비전 방송의 저녁 7시 뉴스를 당일 저녁 10시에 어김없이 우리말로 옮깁니다. 당과 정부의 새로운 방침과 정책을 제때 전하는 것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를 중국과 세계에 이어놓습니다. 5000년 문명 대국의 어제와 그리고 붕하는 오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주 어제 그리고 오늘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약동하는 오늘의 새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26부작 대하 다큐멘터리 100년의 꿈 엑스포, 36부작 중국 공산당 창건 아흔돌 혁명 역사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개시방송 다섯 돌을 맞으며 신설한 신주 목요특선과 신주 금요특선, 굵고 웅장한 시각이 묻어나는 신주 어제 그리고 오늘은 항상 인상 깊은 고품격만을 고집합니다. 2006년 8월 11일 14부작 대하 다큐멘터리 고궁을 첫 방송에서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신주 어제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은 신주의 발전 변화를 집대성하여 뿌리 깊은
중국 문화의 신비, 오묘한 중국 철학의 매력, 그 두터운 베일을 벗기며 신주 어제 그리고 오늘은 연변 위성 방송의 최장 다큐멘터리 편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과골 다치면 안 돼. 바둑에 구멍이가 가면 등급이 떨어지니 매를 청하게 돼. 똑똑히 그랬지. 여사부. 그도 찬청이와 같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 그래. 빨리 해! 우리말 특색을 살리면서 원작의 맥락을 그대로 관통시킨 역제 드라마. 연변 위성 TV가 삶의 애환을 안방에 전하는 감동의 장입니다. 역제의 새로운 수준을 제시한 교신애드라는 전국 조선말 방송 프로그램 평리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호전을 비롯한 고전 명작은 드라마 역제의 새로운 높이를 자랑했습니다. 역제 드라마는 중국 대지에서 한때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들을 선정하여 보는 재미와 감동을 더해줍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경쟁으로 승부를 가려는 오늘, 연변위성TV는 방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로 걸어왔습니다. 초기 연변으로부터 시작한 가시청 지역은 오늘날 동북 삼성 조선족 집거 지역과 북경 산동 내몽골 등 산재 지역, 그리고 발달한 연해 지역으로 확산 커버됐으며 전국 25개 지역 100개 현시에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위성TV는 중국 조선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IPTV를 통해 일본 전역을 커버했고 부분적 프로그램은 한국의 중화TV, CNM 등 채널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장춘에서도 조선 민족이 이 연변 TV를 시청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요즘에는 잘 보고 있습니다. 재미지요 뭐. 한계 민족은 그니 우리 민족이 민족 말을 듣고 민족이 노는 걸 분명히 참으로 좋습니다. 조선족이 다 고수했는가 산지식인데 이렇게 연변 위성을 보니까 고맙고. 난 지금 서울에 앉아서 연변의 유수를 보고 있는데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일본에서 연변 대리 방송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곳에서 能够 看到 咱们 중국의 연변 위시 我感觉 非常 亲切. 일본에 この度 엔펜의 텔레비 방송이 見れることになりまして 1억을 헤아리는 시청 대운을 포용한 연변위성 TV는 중국 조선족 지역 사회를 넘어 바야흐로 동북아로 향한 석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정품 프로그램의 창출, 이는 위성 방송의 새 장을 열며 저희들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위성 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방송으로 되기 위해 연변 위성 TV는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의 목소리를 빠르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며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는 참담 방송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중국과 중국 조선족을 만방에 알리며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고 전통과 문화가 꽃피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중화 문명과 중화 민족의 발전 변화를 집계성하는 미래지향적인 품위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어 꿈이 있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정성을 다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바탕으로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즐거운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드리며 진정으로 시청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중국 조선말 TV 대표 방송이 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성방송의 새 장을 열어가겠습니다.